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어마어마한 녀석을 잡으러 갈 겁니다. 자, 요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겨울이 없었다면 이 녀석이 우리나라의 유해동물 아마 1등으로 판을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위험한 녀석인데 오늘 이거 안 했다. 빵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녀석을 낚시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낚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 녀석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바로 틸라피아. 우리나라 이름으론 역돔. 여러분, 오늘 틸라피아, 여러분들은 보통 역돔이라고 부르는 외래종을 잡으러 왔는데, 이 외래종은 수온이 조금 높아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실내 낚시터로 왔습니다. 원래 이제 역돔 낚시 같은 경우는 수온이 높아지나 한 7월에서 9월까지 좀 자주 한다고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플렉스 했습니다. 자리당 3만원. 다 빌렸어요 이거? 진짜로? 오늘 사람이 아무도 안 왔어요. 개꿀. 자, 역돔 한번 바로 잡아보도록 할 건데, 제가 낚시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낚시 유튜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입니다. 자, 지금은 통발 유튜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낚시 유튜버거든요. 자, 그래서 낚시 잘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오늘. 좋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외래종 틸라피아는 보통 찌낚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기 찌낚시 채비가 돼 있고, 지금 이 실내 낚시터에는 아무 종류도 없고 무조건 역돔 틸라피아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일단 여기 쓰는 한 5시간 동안 잡힌 대로 무조건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실내 낚시터 오면 사람들 무조건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 힘들어요. 보고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네. 거 없어요. 지금 수심을 맞춘 다음에 이게 던진 다음에 기다려요. 오, 잘해 보이네. 호수 같아? 아니요, 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쓰냐? 뭐야, 저 왜 누워있어? 저거 찌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만 불안했다. 뭐 당황한 거 같은데 지금 약간? 세팅 좀 하고. 왜 이렇게 정수리가 허해요, 슬프게. 이건 보지 마세요.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아무리 못해도 한 20마리? 20마리? 오케이, 두 마리 잡겠다. 이거 좀 불려야 돼요. 역돔 전용 광고 아닙니다. 야, 저거 손 쓰는 거 진짜 용기 있는 건데. 근데 조금 손이 찝찝하시긴 한가 봐요, 그죠? 한 번만 말하세요. 아니, 지금 이 떡밥을 안 했는데 좀 전에 지금 입질이 왔다 그랬거든요. 확실해요? 네. 괜히 낚시 유튜버라 소개해서 지금 부라치신 거 아니에요? 나 좀 긴장돼. 뭐야?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인데? 자, 보시면 보고님은 일부러 저런 식으로 찌가 많이 안 보이게, 왜냐면 이게 들어갈 때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자, 저는 약간 저렇게 보이게 지금 해놨고. 빵님 밥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추베르. 자, 여러분, 이제 던져보도록 할게요. 라사. 자, 여러분, 이렇게 설치해두고 옆집 탐방 한번 가볼게요. 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사지실래요? 너도 조사질래? 보기보다 성격 있네. 뭐야? 아, 아니야, 입질이었어. 아, 진짜로? 잘 못하시네. 저 잘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원래 한 번에 잡거든요, 이거. 아, 한번 해보세요. 아, 입질 왔어. 나갔어요? 떡밥은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역동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무한 대기 해볼게요, 무한 대기. 오늘 이후로 낚시 절대 안 할 겁니다, 절대. 들어갔다. 누가 들어왔어? 채, 잡았어. 제발 가져간다. 낚시대 가져갔잖아. 와, 이거 물고 들어가네. 어떻게 낚시대 어떻게 해요? 사장님 불러야 돼. 개웃기다. 저 뭐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낚시대? 중간에? 아니, 분명히 여기 거치대에 해놨는데 얘가 낚시대를 가지고 갔어요, 지금. 일단 사장님 지금 부르도록 할게요. 어떻게 건져요, 사장님? 뭐 건지는 그런 거 있나요? 낚시대로 건져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사장님, 이런 경우 있나요? 없어. 잡았다! 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뒷모습 멋지세요. 다시 이렇게 던져놨고,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를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와, 이 낚시대 비싸 보이는데? 보건이 요 낚시대 한 얼마 정도 하죠? 그거 중국산이에요, 3만원. 아, 놀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긴장해가지고 땀 개처럼 흘리고 있어요. 진짜 보세요. 왔어요? 아, 왔어요? 어, 휘는 거 봤어요. 오우, 여. 오우, 저쪽에서 많이 튀는데? 튀는 거랑 입질이랑 전혀 상관없죠? 아, 상관없어요. 아, 그럼 쟤네들은 용존 상처량이 부족해가지고 튀는 건가요? 그건 부르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렇게 몰라? 저 알아요. 됐어요. 잡았다! 잡았어요! 빨리 턴다. 도와줘! 들어. 오! 야! 잡았다! 잡았어! 야! 야, 여러분, 크기 보세요. 크다! 오야. 아, 랑브르.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누면 나온다니까. 눈은 왜 풀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틸라피아라고 하는데, 세계 유해동물 탑백 안에 들 뻔했던 물고기인가요? 아니면 들었던 물고기예요?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포식하는 게 거의 베스급으로 엄청나게 포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나 사람들이 유해동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얘네 열대어종이기 때문에 이 수온이 27도 이상 가야 얘네가 살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겨울에는 많이 죽기 때문에 아직 유해동물이 되지 않았고, 얘네들이 겨울에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발전소 같은데 옆에 이제 항상 온수를 내뿜는 곳이 있는데, 자,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먹성으로만 보면 사실 유해동물이 맞아요. 조심해. 자, 여러분, 지금 브리님 한 마리 잡았고 계속 대기할게요. 브리님이 저 잡으신 거 저 주실 것 같은데. 브리님 가져와서 키운다 그랬어요. 옆에서 바람 좀 넣어야겠다. 브리 저거 커가지고 브리님 집에 있는 생물 다 먹어 주실 거예요. 바람 좀 넣고 하면은 렁브를 또 겁먹어가지고 저한테 아마 줄 거예요. 지금 보고님은 입질 계속 왔는데 애들이 간만 봅니다.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알려줄게. 야, 찌찌 보여 임마. 모자이크 해주세요. 브레인, 근데 저거 키울 거예요? 저거 너무 키우기 크죠? 이거 너무 커요.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툭툭 치기는 하는데 저 찌가 시원하게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근데 계속 치는 건 느껴지거든요. 한 번 더 치면 바로 후킹한다. 쳤다. 아, 빠졌네. 이상하네. 아니, 잘 못한 것 같은데 부모님. 내가 헌터빵님보다 늦게 잡으면 뭐 하자. 발 담근다. 발에 떡밥 하나씩 끼고 엄지발가락.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 나 느낌 좋은데? 가라앉았는데 나 방금?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아, 그냥 가라앉고만 해.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저요? 저요? 약간 내려가죠? 잡힌 거예요 잡힌 거. 아, 속았잖아 이래끼야. 자, 여러분 지금 툭툭 치고 있거든요. 놀랬잖아. 아우씨. 어? 뭐야? 어? 뭐 걸렸는데? 틸라피아 새끼 아니에요 이거? 뭐야 살려. 이거 필요하다면서. 빨리 바꾸자 그거랑. 빨리 살려봐 살려봐. 뭐야 이거 틸라피아 맞아요? 아니 혹시 모르니까 가져와서 키워봐요. 틸라피아 될지 모르니까. 아닌 거 같은데? 저 보고님, 저 한 마리 잡았잖아요. 아니 그럼... 빨리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지금 발가락에 떡밭 담그세요. 요만큼은 넘어야 돼 요만큼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요 개 크. 이야 잉어네 잉어. 오, 야 오, 봤어. 오. 롱푸르. 오케이 나이스. 이거 잡은 거 아니죠? 아~ 이거 잡은 거 아니죠?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당신이 이길 수 있어. 야, 나 입질 더럽게. 아까 낚싯대 끌고 가고 끝났어요 여러분. 부리님 터 쪽 한번 노려볼게요. 잠깐 뺏을게요 자리. 러져. 내가 새끼 줬잖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유 잔인한 사람. 당신이 죽인 거예요. 뭐야 걸렸어. 잡았어. 잡았어. 잠깐만. 이거 꺼내줘. 오야. 양말 벗어. 자,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크진 않고 딱 2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기쁜 건요 이 다리에 떡밥 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건으로 이 심쿵 헝케 이 눈 가려주고 야야야 여기다 넣을게요. 들어가. 오케이. 오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부리님? 4-5마리는 기본 잡을 것 같아요. 20마리. 그거 왜 거기 끼고 있어요 이 사람아. 발에 껴야지. 지비치라고? 괜찮네. 보건이 저보다 큰 거 잡으면 제가 발가락 넣을게요. 진짜요? 어드밴티지 줘야지. 오케이. 초보잖아요. 보건님이 한 마리 더 잡을 때까지만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님 언제 나와요? 나 큰 놈 잡으려고. 그렇게 낚시 초보는 계속 낚시만 해. 뭐야? 그런데 그때 보건이 언제 잡아요? 입질 오는 거 같아. 에? 진짜로? 오 왔어. 빨리 또 놓친다. 얘 근데 좀 너무 불쌍하다. 얘 주둥이 다 터졌네. 찢겼나 보다. 어이 그래도 큰데요. 그리고 여기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랑 아까 없는 거 있었잖아요. 줄무늬가 있는 게 수컷이래요. 없는 게 암컷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약간 생긴새는 좀 블루길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얘는 마우스 브리더라고 해서 입에서 새끼를 키우고 돌보는 그런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얘는 동남아에서는 구워서 구이로 해서 많이 먹는 거고. 오요요요요 펀치 새끼야. 저도 실제로 태국이나 필리핀 가가지고 구이로 먹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나중에 가자.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마리 바로 킵할게요. 펀치할게요. 그 눈깔 좀 뒤집어봐요. 이거 사진이죠? 오 잘 나왔다. 잘 나왔어요? 한 번 다시 컷? 촬영 컷? 오 좋아요. 동영상이다. 야 리발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틸라피아라는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 틸라피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는 마우스 브리더라고 해요. 이 마우스 브리더가 뭐냐, 새끼를 낳으면요 이 입 안에서 새끼를 키우다가 새끼를 잠깐 입으로 엉 이렇게 방출시켰다가 위험이 느껴지면 훅 해가지고 들이마셔서 입 안에서 새끼를 어느 정도 키우는 게 마우스 브리더라고 합니다. 이런 물고기 봤니 은혜야? 너 이제 마우스 벌려도 돼. 말 안 할 거야? 리치네끼 바보레끼 리치네끼. 자, 그래서 오늘 요걸로 뭘 먹냐? 자, 보통 이 역도미 뭐 태국이나 필리핀, 자 요런 곳에서 좀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55년에 태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 물고기는 태국에 살지 않고 중앙아프리카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아프리카에서 태국 갔다가 태국에서 우리나라 건너 아주 먼 길을 달려온 유해동물 직전의 래끼예요. 자, 그래서 태국에서 먹는 틸라피아 음식 바로 이름 뭐였지? 뿔났어. 아 개재미없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가끔 재미없거든요. 뿔
우리나라 프릭이라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럭튀김이랑 좀 비슷해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일단 손질 들어가자. 자, 여러분 얘네도 다른 물고기랑 마찬가지로 비늘을 벗겨줘야 됩니다. 벗겨.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을 싹 벗겼으면은 이제 비린내에 워딩 요 지느러미들을 라삭. 아만 라삭 얼른. 와 이거 억센 거 봐라. 꼬리 지느러미 라삭, 옆에 팔도 라삭. 자, 여러분 그리고 마우스 브리더라 그런지 입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리면은 입이 안에 굉장히 깊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혀예요. 혀. 추베르 추베르. 자, 여러분 내장만 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울대 있죠. 라삭. 배를 싹 가르면 됩니다. 어우구야. 자, 그리고 이제 내장을 빼줄 건데 내장 빼주는 거 잔인하니까 노다 걸릴 수도 있어서 더 잔인한 노다 걸린 제 얼굴로 할게요.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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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빼볼게.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됐으면 드랍 더 틸라피아. 여러분 이번 요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칼집을 샥 이렇게 내줘요. 깊게. 자, 반대편도 라삭 삼으로 라삭으로도. 자, 이렇게 하고 이 두툼한 살 사이사이에 자, 요 소금을 안에도 잘 발라준 거예요. 쓱싹 쓱싹. 붉은 소금 파는 거 아니야? 아주 예리한 질문이야. 근데 이게 붉은 소금보다 얇은 소금으로 해도 괜찮아. 얇은 소금 절지 마라. 자, 옳지 옳지. 예쁘다. 아이고 땡콩 맞아라. 새끼 새끼 리흐르면 편집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두고 딱 10분 정도만 재워줄게요. 라탕라탕 잘 자.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 동안 절여놨으면요 요 치킨 튀김가루 있죠? 자, 요 튀김가루를 겉에 좀 뿌려줄게요. 라삭라삭 라삭 라삭. 눈 덮어줘요. 눈 조심히가. 여기 배때지에도.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은 잠깐만 여기 두고 빨리. 으이구 이씨 후라이팬 키. 그리고 바로 파이. 야 왜? 개싫어? 응. 어쩔 수 없어. 결혼했어. 늦었어. 자, 그리고 이 올리브유를 많이 어너너너너너너너 됐어. 됐다고. 아씨. 왜? 너무 많아. 내가 먹을 거야. 너 먹을 거 아니잖아. 너 먹고 싶어? 응. 저희가 저번에 태국 여행 가가지고 한번 먹었었거든요. 근데 맛있었지. 응. 오늘은 맛없을 거야. 아, 배 아파. 배 아프지 마. 그냥 싸. 싸면서 찍어. 괜찮아. 내가 나만 알잖아. 모른 척 해줄게. 자, 여러분 이렇게 어저도 기름이 달궈지면 비껴 틸라피아 바로 있죠.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바삭하게 튀겨줄게요. 아주 바삭하게. 내가 맨날 가스레인지 닦은 날만 이런 튀김 요리를. 오늘 가스레인지 여러분 깔끔하죠? 오늘 은혜가 또 닦을 거예요. 이거 엄청 튈 것 같지 않아? 조금만 뒤로 가 있어. 조금만. 이게 아마 좀 많이 튈 것 같아가지고 뒤로 가 있는 게 나을 거야 아마. 안 그럼 다 뒤질래? 야, 맛있겠지? 우와, 레몬즙 싹 해가지고. 레몬 지금 할까? 아니, 기름 못 먹어요. 뭘 레몬을 왜 해? 장난이야. 아유, 그냥. 야, 튄다. 야, 뒤로 가, 뒤로. 그래, 뒤로 와, 닫혀. 뒤로 와, 뒤로. 뭐 어쩌라고, 이씨. 돼. 더 익혀야 돼. 아니야, 다 익었어. 그러니까 일식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더 익혀야 되죠. 덜 익은 거 먹고, 간 디스토마 같은 거를 뭐 어쩔 건데. 너 먼저 먹어. 내가 생명보험 들어왔거든, 너 거. 자, 여러분 이 정도면 턴오프. 와 우와. 자, 여러분 요거는 기름을 좀 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근데 얘 꼬리 왜 부절이야? 부절이가 뭐야? 아, 이 부절이가 뭐냐면은 부절이라고 하는 거거든. 부절? 부절이가 아니라 부절이 뭐냐면은 내가 애완동물 가져왔는데 아 시끄러워. 발톱이 조금 안 좋아졌어. 그러면 그런 게 발톱이 딱 빠져있다 그런 거 약간 얘 발톱 부절이다 이렇게 한 거야. 부절이 뭔가 재수없다. 스마트. 자, 여러분 이렇게 싹 튀겼는데 여기 비늘을 좀 덜 쳤나봐요. 요건 은혜가 먹으라 괜찮고 일단 요거 잠깐 대기 해놓고 자, 여러분 이제 틸라피아 위에 올라갈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자, 먼저 난장 언 즉당이 롤리로랑 요거 라이자. 그리고 제가 단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올리고당도 좋은데 설탕 맛은 또 조금 다르거든요. 설탕도 살짝. 그리고 라리나는 우리 마늘의 민족이니까 짱. 간장 좀 더 넣어야겠네. 맞지? 야야야야야 야, 더 넣은 거 찍지 마. 굳이 안 찍어도 되잖아. 사람들 이거 편집? 아니. 자, 그리고 대파 라삭라삭라삭. 자, 그리고 로추가루. 야. 자, 그리고 요 양파 있죠. 보통 양파 칼로 써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위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홍로추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루동.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 싹 다 넣고 한번 쫙 끓여주면 돼요. 빨리 와 로추 던져버릴라 파이. 어때 은혜 이런 모습? 하나 게 조사 틸라피아 여기로 옮기고 자, 요 만들어진 소스를 틸라피아 위에 쫙.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국 틸라피아 음식 뿔랄랏 프릭이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그럼 비주얼 보세요. 자, 기가 막힙니다. 은혜야 무빙 한번 보여줘. 카메라 무빙. 오호. 월급 인상 500원. 자, 그럼 뭐 더 말할 거 있나요?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은 여러분 지금 다 살이거든요. 이야, 이 두툼한 거 봐라. 미쳤지? 너 배고파?
어쩌라고. 자, 요 양파랑 싹 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튀김에 바삭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달콤한 간장도리 같은 거 싹 해서 식감도 살리고 맛도 살리는, 그렇게 먹는 건데 헬스 보충제로도 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역도물. 자, 그래서 먹고 바로 운동할게요. 언제? 오늘 밤에. 초베르. 오. 맛이 없는데? 진짜? 맛이 없어. 무슨 맛이? 이게 무슨 맛이냐면 흙비린내가 너무 심해요. 이게 제가 틸라페를 피를 안 뱉거든요. 피를 빼야 그 흙비린내가 좀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 많이 나왔네. 넌 먹어볼래? 넌 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냥 한번 먹어봐 이거. 초베르. 그 흙비린내 알겠지? 시멘트 맛. 시멘트 먹어봤어? 이건 좀 아니다. 엄청 심하지? 근데 또 몰라, 이게 비늘에서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흰살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어느 부위에서는 안 나고 어느 부위에서 나더라고요. 자 요거 먹어볼게요. 초베르. 괜찮네. 이건 괜찮아요. 그냥 흰살 생선이에요 이건. 괜찮은데? 여기 살짝 먹어봐. 아 싫어. 너 얼굴이 거짓말이라고 써있는데. 넌 아직 나를 몰라. 우리 5년밖에 안 봤어. 초베르. 야야야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말고. 야야야야야 이게 아주 그냥 갖다 버려라. 뭐라고? 장마에 갖다 버리라고? 제 말고 장마 일로와. 아이고 놀래가지고. 김원재 알약 두 봉지가 전부지. 에이 알약 두 봉지가 설명했네. 근데 이거를 버리가 너무 아깝거든요. 완전 좀 안쪽 있죠. 자 안쪽 살 요거 먹어보자. 아 냄새는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 좋네 맛이. 자 바로 먹여. 초베르. 아 이거 무슨 냄새냐면 낚시터 냄새나. 약간 그 습한 실내 낚시터 가면 나는 그런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나요. 아 이거 뭐 먹겠는데? 은혜야 그러면은 이거 먹기 힘드니까 먹는 방법이 있어. 일단 이거 살을 다 바르자. 뼈 먹게? 무슨 소리야. 얘 살을 다 여기다가 빼둘게요. 발라서. 껍질도 맛이 없나? 저 껍질은 맛있을 수도 있고. 제발 제발 부탁. 껍질 진짜 이거 잡으려고 저 3시간 왕복 6시간 운전했거든요. 초베르. 괜찮아! 껍질이 괜찮아! 나 껍질 싫어해. 응. 살 다 바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을 다 발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냐면은 맛있게 먹은 게 있어.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다 먹자. 삼세판? 아이 한 판? 한 판이지. 그거 아무 소용 없어. 연습해 한번 하자. 연습해. 가위바위보. 진짜 가자 진짜. 가위바위보. 아! 삼세판 하자. 자 여러분 한 방에 다 털어볼게요. 지금 긴장해서 젓가락도 짝짝 이러가지고. 초베르. 못생겼어. 못생겼어. 내가 토할 것 같아. 와, 이 지능 냄새가 그냥 생선이 아니라 지능 무조건 먹어. 아, 나 뭐야? 넌 왜 하는데? 아. 블루투스 구역질이야?